이혼하고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직장, 얼굴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회적 논란이 있었죠. 사적 제재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찬반이 갈렸는데 대법원이 5년 만에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2018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직장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생존권과 직결되니까. 구 씨는 해당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가 나왔지만 2심은 유죄라고 봤습니다.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안 준 부모들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꿔 현재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구 씨는 신상 공개로 양육비 문제 1,200여 건을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